일리천에서 마주한 신검의 후백제군에게 왕건은 후황한 전원을 앞세우니 후백제군은 혼란스러워졌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전원을 본 이름 있는 후백제 장수들이 줄줄이 항복하기 시작했고 신검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하여 왕건에게 항복한다. 왕건은 내심 내분을 일으켜준 신검이 고마워서인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벼슬까지 내려주었고 반면 죽이고 싶었던 아들을 잡았으나 왕건이 그를 대우해주자 화병이 도져서인지 견훤은 얼마 후에 죽고 만다. 드디어 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통일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나 통일 후엔 부담스런 존재들이 된 호족을 통합해내기 위해 유력 호족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가족으로 묶이는 방법을 썼다. 그래서 그는 왕비만 6명에 후궁 23명을 두었다. 왕건은 이름답게 밤일도 열심히 하셔서 25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는 분란의 씨앗이 되어 왕건이 죽자 고력한 왕자의 게임이 시작된다.